적극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구견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국가 소방산업의 지능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2023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방기술사회 이수정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소방산업협회 장진홍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방시설협회 김은식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소방산업공제조합 강희용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기술원 박영기 기술사업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소방청 김승룡 장비기술국장 참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하영 소방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청장 직대로 있으면서 3월 15일 날 간패했었나요? 예. 3월 15일 날 그때 우리 업계 대표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던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이 좀 많이 흘렀네, 그죠? 오늘 또 이렇게 또 그 많은 분들도 또 이렇게 한 자리 뵈니까 또 상당히 또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안에서 제가 좀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소방청이 주최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업체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그 대통령께서는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일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하시면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각 부처의 수출 전략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또 법무처 간의 협력을 통한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 그 소방산업의 진행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2월 6일 날 시행되었었고 또 국가직 소방도 2020년 4월 1일 출범했음에도 그간의 소방청의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만은 좀 한계가 있었다는 먼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5월 4일 날 제가 청장으로 이제 정식으로 부임을 하면서 종전의 방식으로는 소방산업 육성을 하는 데는 좀 조금 미진한 것 같다는 판단하에 좀 더 청에서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그간에 여기 있는 장비기술국장을 비롯한 또 실무과장들이 상당히 아이디어를 내고 또 관련 기관 협조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 소방 산업 진흥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28일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 21개 언론사에서 이렇게 또 관심 있게 또 보도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뭐 주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가 소방 장비 업체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서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로 업체의 자생력을 키우자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산업체 경영 내신화 지원을 위해 뭐 기술 보증 기금과 또 업무 협약을 통해서 보증 수수료도 추가 할인하고 KB그룹 등과 또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 대출 금리 우대 등 종합 금융 서비스도 지원하겠다. 세 번째가
업체가 개발한 신기술과 신제품 시장 진입을 위한 특허와 상용화 지원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유통망 개척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확대 방안에도 우리 정부가 좀 적극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네 번째가 해외 소방 전시회에서는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겠다. 또 K소방을 브랜드화해서 이 부분을 좀 중점 지원하고 해외 시장 개척단 확대, 또 중소벤처 기업부 등과 관련 부처하고 좀 적극 협업을 통해서 소방 산업체 수출을 하는데 좀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보겠다는 내용이고요. 끝으로 이제 8월에 개최되는 대구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는 좀 비즈니스 박람회로 더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플랜들을 짰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 불황도 있고 또 원자재값도 인상도 있고 또 물류비도 또 많이 상승되고 또 최근에도 갑자기 또 여러분들 언론에 보도해 보셨지만 또 국가 재정이 또 긴축 재정으로 또 갑자기 또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악재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청과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추진한다면은 일단 뭐 저희들이 한 3년간 뭐 국내 매출이 약 한 7억 달러, 해외 수출도 약 1억 달러 정도의 추가 성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좀 대책을 치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소방 산업 기술원에서는 그 우리 산업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원 확대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위한 컨텐츠도 또 많이 좀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또 좀 더 강화하고 또 글로벌 마케팅 개척하는데 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계에서는 저희 뭐 청만 해가지고도 또 될 일은 아니니까 같이 좀 발맞추어서 뭐 전문 인력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좀 투자 또 뭐 장비 도입 또 해외 인증 취득 또 품질 관리에 있어서도 인프라 구축 등 하여튼 기업 스스로가 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갖추어져야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누에가 뽕잎을 먹되 토해내는 것은 비단실이지 뽕잎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업체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를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지난번 있었던 3월 15일에 그 경제과학진흥원에 있었던 간담회에 계속 이어가는 연장 생산이라고 보고 오늘 또 저희들이 뭐 대책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은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업계 대표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다양한 또 정책 아이디어 대안을 많이 주시면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줄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중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할 것이며 소방산업 분야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세계 속의 K소방산업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담은 인사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대한 김재홍 소방산업과장의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간략한 소개와 설명을 맡게 된 소방산업과장 김재흥입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소방산업진흥계획에 대한 우리 업체 관계자분들에 대한 설명과 또 의견 수렴이고요. 다만 그와 관련된 중요 이벤트로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 간략하게 또 뭐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 또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추진 목표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구 소방안전박람회는 K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장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요는 24년 다음 달 8월 30일 수요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는 대구에 위치한 엑스포입니다. 슬로건은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 해외 진출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만든 슬로건입니다. 여기 계신 업체분들 또 업체 관계자분들 대구의 박람회 와 보셨겠지만 박람회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구성이 됩니다. 전시하는 영역이 있고요.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 등의 논의회장이 있고요. 그 외에 부대 행사회장이 있습니다. 뭐 부대 행사에는 개막 행사, 수출 상담회 등등이 있는데요. 그간의 추진 성과는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 먼 길 오셔가지고 우리 대구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이번에 19회인데요. 뭐 아시면 좋겠다는 내용 아주 짧게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국제전시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박람회 등을 관리하는 그 퀄리티를 관리하고 인증하고 하는 협회인데요. 국내에 여러 가지 전시회 박람회 중에 590여 개가 있는데 34개만 국제전시협회의 인증 박람회입니다. 우리 대구 국제 소방안전박람회는 인증을 받은 34개 중에 들어가고요. 전 세계에 뭐 미국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매년 약 40개 정도의 소방 분야의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0여 개 중에 하나가 우리 대구 소방안전박람회인데 가장 큰 순서로 따졌을 때 규모나 참관객이나 수출 상담액이나 기타 등등에서 규모 퀄리티를 따졌을 때 우리 대구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세계에서 5대 박람회입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박람회고요. 아시아에서는 3대 박람회입니다. 세계 5대는 미국에서 열리는 박람회, 그리고 5년에 한번 열리는 독일에서 열리는 박람회, 그 다음 아시아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박람회, 그리고 우리 대구 박람회가 다섯 번째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방향입니다. 청장님도 언제나 강조를 하셨고 저희 신내정도 공감을 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는데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전시의 중시의 박람회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박람회로 만들다가 저희의 추진 방향이고요. 이걸 통해가지고 뭐 기술 중심의 디지털 대전화 또 내수시장 활성화 대국민적 상황에서는 안전문화도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하며 해외 또는 국내 유관단체들과 해갖고 소방산업 발전에 기틀을 만드는 상생협력의 기틀을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출진흥, 해외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개선사항이 그래도 심플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오프라인 전시에 계속 오프라인 중심이었죠. 그 대구에 오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반 시민 또는 업체 관계자. 올해는 뭐 요새 유행이죠.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박람회와 연계해서 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컨퍼런스 등은 그 인터넷에 접속하면 항상 보실 수 있게 송출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전시회장의 분위기 또한 소방청 대변인실의 적정히 협조를 받고 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갖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라도 한 번씩은 볼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방안전제품 전시를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는 산림청, 기상청, 해경 등도 안전과 관련된 유관 공공기관 또는 부처에서도 국가재난대응협력관이라는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역량과 장비 등을 소개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업 벤처기업들이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기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창업 벤처기업 지원 홍보관도 별도로 수립해서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섹터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뭐 이건 유사하지만 작년의 경우는 로봇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소방 미래의 비전과는 올해는 역시 로봇이 들어가지만 제일 핵심 요새 핫 이슈인 드론 또 UAM 등과 관련돼서 소방 무인체계 특별관도 구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장비 품평회도 이번에 대구에서 박람회 때 같이 합니다. 이 중에서는 또 장비 품평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작년에는 전시회장과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롯이 18개 시도 본부의 소방관들이 이 소방 장비 품평회에 참여하신 업체분들의 설명과 홍보와 장비 등을 볼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갖고 품평회를 진행할 거고 별도 여기 참석하신 업체들은 발표장, 실내 시연장, 또 품평회장 이런 데서 그 공간에 맞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역량 홍보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 항상 그 옆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이고요. 수출 상담회, 뭐 내수시장 구매 저희가 이따가 제가 한번 이번에 비즈니스를 위해서 소방청은 이 박람회를 어떻게 준비했나를 한 장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출과 관련해서는 중동지역의 글로벌 유통망인 나프코에서도 나프코 본사와 관계회사 등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내수시장도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를 저희가 방문해서 상군본부에서 소방 관련 구매단, 어떤 데는 공병단이 하고도 있고 어떤 데는 시설관리단이 하고 있지만 그 군인들이 참석을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방 관련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성장위원회 그 위원회와 부처 간 협력을 해서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신 소방 관련 업체들과의 매칭 작업을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세부적으로 썬 얘기인데 앞에 큰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간략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전시장은 첨단 디지털 테마관을 조성하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전시관 중에서 뭐 유독 그래도 관심 있는 영역이죠. 국방부 협력, 군소방대 특수장비 신제품 전시관도 그 사람들이 바이어로서 참석도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도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렇게 보시면은 군대 쪽에서는 이런 장비를 쓰고 있고 요구하는 것보다 이 정도의 여러 가지 힌트도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스타트업 얘기는 앞에 말씀드린 유사하고요. 소방산업 미래 비전과는 소방청 정책 홍보관입니다. 이거는 심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부분에서는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일부러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뭐 작년에도 있고 예년에도 있고 점점 나아졌겠지만 올해는 여러 부스들을 업체들의 특성, 업종, 업역, 기타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소방시설 용품, 로봇 드론, 개인장비, 구급장비, 구조장비, 소방차 등을 섹터로 한 군데 모아갖고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냥 그 섹터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것인데 특히나 올해 신규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섹터를 묶어갖고 같이 부스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스들을 한 군데 좀 이렇게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양소방, 중소형 소방 선박이나 수상 구조 장비 등도 한 섹터로 묶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난 대응 협력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부처 유사 사례 또는 그쪽에서는 어떤 안전재난 제품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묶어서 전시를 할 것이고 스타트업 육성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기술력을 홍보하기 어려운 벤처나 스타트업을 위해서 별도로 이 회사들만 또 그룹해가지고 부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진행 중입니다.
전시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부대 행사 중에 제일 큰 게 개막식입니다. 개막식은 개막식 부분에선 뭐 아까 8월 30일 11시부터 할 것인데 아직 주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개막식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 개막식의 효과가 직계 효과지 않습니까? 또 언론과 여러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개막식을 준비하되 부대 행사로서 개막식 때 또 소방산업대상 전국 포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입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데 이거는 기술원에서 특히 예산과 인력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5개국 7개 기관, 베트남, 우즈벡,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 영국 등의 인증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박람회 기관 중에는 박람회에 대한 소개와 관람과 기타 등등을 할 것이고 이 기간 외에도 한국의 소방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우호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는 한국에 대한 홍보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기술원 역사 사업입니다.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23개국에 62개 사 정도가 초청이 됐고 약간 더 늘어날 확률이 있고요. 중동 지역의 빅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트코 쪽에 초청 간담회 기술 교류 세미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프코는 셀러로도 오고 또 바이어로도 오고 기타 여러 지위에서 이번에 우리 박람회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소방장비 구매 품평회입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다 허용을 해버리면 그 시도 직원들의 구매와 관련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체 세척기, 방화복 세탁기, 개인 보호 장비, 그리고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4개 분야에 대해서만 장비 품평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장비 구매를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구매 업무를 하고 있는 시도 직원들을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3군 소방장비 구매단 중대형 건설사 큐레이션 투어라고 하는데 큐레이션이라고 하면 큐레이터라 하면 미술관에 가시면 누군가 미술 작품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인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설명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따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3군의 소방장비 구매단과 LH 등 중대형 건설사, 중대형 건설사는 약간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섹터별로 부스를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전, 오후 각 한 번씩 해서 총 4번 이상을 그 사람들이 그 섹터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집중적으로 보는 투어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어들이 단체로 가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큐레이션 투어 과정에서는 그와 관련된 그 섹터의 업체 관계자분들, 사장님들도 될 수 있고 홍보 담당자들도 될 수 있지만 그 당의 회사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홍보 또는 PT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방성장위원회는 23년도 6월 13일 날 여기 앞에 있는 장비기술국장이 동방성장위원회 운영 처장하고 직접적으로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업무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람회 참여하시는 350여 지금 확정되지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약간 더 늘어날 것 같지만 이 업체들이 확정이 되면 동방성장위원회에서는 그 업체들의 업역 주요 기술력,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와 맞는 대기업들을 탐색해갖고 매칭하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효과는 올해가 처음 사업이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부처 협업 과제로서 또 매우 괜찮은 또 효과가 실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 또는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소방없이 12개사를 선정해서 1일에 하루에 4개사씩 3일 동안
자신들의 기술력, 시제품 등을 홍보하고 시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는 3개 분야 34개를 합니다. 이번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청에 가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 외에도 제일 마지막에 항공소방시설 협회에서 대형 워크숍도 하시고요. 협회에서 여기서는 이제 잠재적인 바이어로서의 시공을 하고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미나는 여기 보시면은 뭐 소방산업기술원, 시설협회, 소방기술사회 그리고 이 소방산업기술원 이런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 이 업과 관련된 소방업과 관련된 대표님들로 구성된 공공기관에서도 여기에 많이 참석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한 이유는 이 단순한 세미나나 컨퍼런스로 끝나지 않게 함을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표대에도 공군에서는 소방구조 컨퍼런스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따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행사는 뭐 어린이들 또는 가족 단위로 오든 체험행사도 할 것이고 야외 전시회도 하겠습니다. 이동하던 체험 차량 운영, 소방산업 대상 시상식도 할 것이고 이 라인 투어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방시설협회에서 일부러 그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 시설협회와 관련된 행사를 대구에 와서 하시는데 기존에는 또 목적에 맞게 회의를 하시고 그냥 또 이렇게 가셨지만 일부러 이 잠재적인 바이어 이시자 또 아주 밀접한 그 뭐 용품도 좋고 장비도 좋습니다. 관계자이신 이 대표님들을 이 전시회장의 라인 투어 코스를 꼭 잡아갖고 한 번씩 꼭 보실 수 있게 또 관심 있게 물으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지만 관심 있는 건 국제 통역 도우미를 대구 소방안전본부와 협업해가지고 배치토록 할 것이고요. 영어, 중국어, 베트남 뭐 등등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가 기업은 지금까지는 7월 3일 현재로는 351개 업체가 있는데 약간 늘어날 것 같고 이게 확정되는 대로 동방성장위원회 그 매칭 작업이 됐든 기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특히 8월 2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인데 대변인실에서 소방청 대변인실이 요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적정히 협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발표했고요. 정말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여기 참여하시는 여기 업체분들께서도 괜히 갖다 소리 듣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뭐 주요 홍보 일정은 이렇게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인데 이 다음부터는 저희 공무원들이 참고자료 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세부적인 거라서 글씨도 자꾸 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는 저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빠짐없이 준비를 할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산업과장 이 본행사를 준비하는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가 비즈니스 박람회로서 목표를 잡고 하고 있다는데 너희들 한 번만 더 정리해줘. 이 차원에서 제가 답변 드린 것이고 첫 번째는 바이어 측면입니다. 참석하신다면 바이어가 있어야 훨씬 더 파는 사람 또는 전시하는 사람 또는 설명하는 사람이 신이 날 것 같으세요. 3군, 아까 6회 공군 맞고요. LH는 확정이 됐고요. 나프코, 동방성장위원회 통해갖고 대기업 매치, 또 전 소방장비 품평에서는 전 시도본부의 소방관들, 구매 담당 소방관들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을 가능한 많이 초청해서 바이어들이 가능한 많은 걸 묻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셀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또 셀러 입장에서 계실 건데 바이어 온다고 해갖고 아무 말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 자신의 기술, 제품, 시제품, 기타 등등의 기업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인 투어 때 기술, 라인 투어 때 기술에 대해서 어필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저희가 보장할 것이고요. 신생업체에 대한 섹터 별도로 만들 것이고요. 품평회 때 기술, 제품에 대한 설명의 시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반,
조성인데 해외 공공기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그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공공기관, 유관기관들을 초청해갖고 한국에 대한 우호도를 높이고 한국 소방 기술에 대한 또 소방 제품에 대한 홍보를 청 차원에서도 게을리지 않겠습니다. 그 발표는 끝났고요. 뭐 이따 질의는 나머지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질의 시간에 한꺼번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 있는데 업체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무슨 얘기하면 업체분들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한마디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참인데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그 공무원한테 하여튼 따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경제부처 근무하는 공무원이 말은 여러분들 와주셔서 고맙고 마무리 인사할 때 이 말씀을 꼭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매출 더블 트리플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방산업협회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는 국제 소방안전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소방산업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에는 주영국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비 총괄과장 주영국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보고 설명에 앞서서요, 저희 소방청에서는 올 한 해를 우리 소방산업진흥 원년의 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올 하반기부터 향후 한 3년간 우리 국가 소방산업 그 진흥 정책을 추진해서 내수와 또 해외 수출 확대에 좀 주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순서는 우리 국내 소방산업 현황하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지금 저희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1개 과제를 좀 정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서 22개 과제 그리고 5개의 산업 규제 혁신 과제, 또 중장기 과제, 끝으로 기대 효과와 성과 목표를 순으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소방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 저희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보면요, 전국에 분포된 소방산업체는 8,909개 사하고요, 종사자 수는 18만 2,344명, 또 매출액은 17조 4,959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전체 매출액의 27.4%인 4조 7,866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업종으로 봤을 때는 소방공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57.6%인 10조 806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소방제조업이 3조 7,723억 원으로 우리 공사업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은 경기도가 1,789개사, 서울이 1,331개사, 인천이 568개사로 수도권 지역이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리 소방산업 기업체가 0.3%인 31개사가 감소를 했는데 제조업은 또 증가를 했고요. 또 종사자 역시 0.7%인 1,329명이 감소를 했는데 제조업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을 봤을 때는 0.7%인 1,162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의외로 또 제조업 매출은 일부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또 우리 소방산업을 타 산업과 좀 비교해 보면요, 기업 수는 스포츠나 콘텐츠, 또 관광, ICT, 환경산업보다는 좀 적지만 그 외에 방송, 데이터, 게임, 공간정보, 또 로봇산업보다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매출액도 스포츠나 콘텐츠, ICT, 환경산업 외에는 비슷하거나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소방산업 분야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형태를 보면요. 해외 업체와 직거래가 74.1%로 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해외 지사 설립, 또 해외 협력 업체와의 연계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해외 진출 방법으로는 그 해외 바이어 직접 접촉 방식이 34%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해외 전시회 참여, 또 해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희 국내 소방산업체에서 좀 저희가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인가 좀 싶습니다. 지금 해외 인증 현황을 보시면 현재 총 41건 좀 해외 인증을 받았고요. UL, FM, CE 순으로 좀 받고 있고요. 또 우리 국내외 특허 같은 경우는 전체 한 588건 특허를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저희 소방산업체 8,909개사 중에 약 한 3% 정도만 해외 인증을 좀 받고 있고 한 97% 정도는 그 해외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인증 취득의 애로사항을 보면은 인증 비용이 47.7%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우리 소방 산업 기업들에 대한 해외 인증 취득 지원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산업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좀 이어질 전망이고요. 또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 둔화폭이 점차 좀 확대되면서 성장 흐름 역시 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좀 신문을 보니까요. 정부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 교역 둔화 등에 따라서 수출 부진이 올 것이다 라면서 당초 예상 1.6%에서 1.4%로 좀 하향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출이 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좀 큰 산업의 좀 전망이고요. 그리고 22년도 저희 소방산업 무역 규모는 약 3억 3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전체 무역 규모 1,161억을 대비했을 때는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가별 품목별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추진 성과도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본론인 우리 국가 소방산업 기능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청은 우리 글로벌 소방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비전으로 일단 제시를 하고요. K소방산업을 좀 특성화해서 민간 주도의 독립된 산업 영역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로 소방산업체 자생력을 확보하고요. 또 글로벌 유통망 개척을 통한 해외 시장 수출 확대와 산업규제 혁신 이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50개의 과제를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청과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 우리 국립소방연구원 간 좀 그 협업체계를 좀 구축해서 꼼꼼하게 과제 하나하나씩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시장 활성화로 소방산업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용 기계기구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그 비하재고 개선을 위해 주위 환경에 따라 감도 조정이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좀 검토하고 있고요. 또한 조작이 간단하고 1인 사용이 가능한 우리 호스렐 방식 그 웅내 소화전 설비를 공동주택에 좀 적용을 해서 신속한 방수와 또 관계인이 사용이 좀 편리성을 위해서 호스렐 웅내 소화전을 설치 의무화로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제조업 시장의 좀 활성화를 좀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 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저희가 추계한 그 시장은 약 한 1,550억 정도로 지금 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국조실 규제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소방장비 제조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개척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그 제품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소방장비 종합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온라인으로 기업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 홍보를 좀 하고요. 또 시도별 구매 정보를 함께 공유해서 성공적인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 60개사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요. 기업 진단과 또 전자입찰 전략 또 우리 마스 관련된 전반적인 컨설팅과 또 실무 교육 이런 정책적 지원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 우리 소방 장비에 대한 산업과 또 기술 동향 이런 것들을 담은 전기 간행물을 발간해서 저희 소방 장비 제조 기업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전국의 그 소방 간서에서 좀 구매 예정인 소방 장비 수요를 저희가 매년 이제 공표를 해서 좀 우리 업계에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그 전국 소방 간서 소방 장비 그 보강 예산은 3,756억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총 587종 113만 2,402점을 구매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한 7.6% 증가한 한 4,042억 원 정도 규모로 저희가 좀 보고 있고요. 전국 소방관서 소방 장비 구매 예산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 주관으로 실질적인 내수 판로 지원을 위해서 중앙 구매 연계형 중앙 소방 장비 풍청에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 소방산업 기업들에게 금융 행정지원을 통해서 경영 내실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과 기술보증기금 또 그리고 한국소방산업협회 다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술보증수수료도 추가 할인 혜택을 좀 지원하고요. 또 소방산업 공제조합하고 5개 계열사로 구성된 KB그룹과 어떤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서 대출금리 우대, 또 카드나 리스 서비스, 또 임직원 노후 준비까지 이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하고요. 또 우리 조합원분들을 위한 뭐 보증수수료도 좀 대폭 인하하고 또 보증한도도 통합한도로 좀 전환해서 이 보증 한도도 좀 증액을 좀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행정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타부처 소관의 어떤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올해는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좀 그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좀 일부 좀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요. 하반기 때는 이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뭐 서류 작성해서 또 신청 대행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특허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
소방산업 기업의 어떤 혁신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망 소방 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과 등록 경비를 확대 지원하여 지식 재산권 경쟁력을 좀 확보해 나가고요. 또 국내외 특허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수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우리 소방산업체를 1대1로 좀 매칭을 하고 또 덧붙여서 변리사 도움을 좀 받아서 특허 기술 지원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국내외 무상 홍보 대행과 또 국내외 그 발명 대전 이런 출품 지원 또 유망 기술의 어떤 사업 컨설팅 또 경비 지원 등 특허 기술 사업화를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청과 협업해서 또 한국 발명 기능회를 초청해서 정기적인 또 IP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요. 또 이런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융통하는 금융 활동을 좀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활용한 신기술 신제품 상용화를 위해서 또 인증 획득, 또 판로 개척, 컨설팅, 지원 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청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 방안을 찾아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기술 시제품 실증 지원을 위한 K-테스트베드 사업도 우리 특허 상용화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소방산업기술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실험기구, 장비, 또 이런 인력 등 이런 실증 인프라를 확대 좀 제공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성능확인서 발급을 좀 해주고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좀 이런 지원을 좀 받고 있는데 참여 기업도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소방 R&D의 성공적 지원을 통해서 K소방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확대해서 상용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산업 분야 국산화 및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사업 경비 지원에 있어서 일반 연구개발비와 또 4차 소방산업 혁신 과제로 과제 인구는 최대한 1억까지도 계속 지원을 좀 해드리고요. 연차별로 좀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좀 연구개발이 좀 종료된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소방 현장에 좀 적용 가능한 과제를 추가로 발급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5년간 한 80억 원 규모로 실용화 R&D 사업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R&D 같은 경우 이 품목하고 이 개발 목표를 지금 명시하고 있는 지정 공모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 구체적인 기술이나 뭐 스펙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지 않고요.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품목 지정형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3%로 좀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29년도까지는 최대 20%까지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개발품에 대한 실검증 실험을 하고 있는 119 리빙랩 서비스도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글로벌 유통망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로 수출 확대에 대한 과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소방산업 기업들이 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143종의 소방 기술 기준 또 40여 종의 화재 안전 기준을 매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용문으로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예정국의 수요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또 기업 홍보와 또 해외 마케팅을 위한 해외 성능 시연 비용도 지원을 좀 저희가 연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고요.
또 국내 소방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 대표단들을 초청해서 우리 국내 소방 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할 수 있도록 K소방 유저클럽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그 한국 간 운영할 때 저희 소방산업 기업들이 보다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여 횟수와 기업체 수를 확대하고 K소방 브랜드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빅바이어 발굴을 위한 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도 참여 횟수와 기업체 수를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 비대면 수출 상담에도 참여 횟수와 또 기업체 수를 좀 확대 운영하고요. 특히 또 특허나 PCT, 국제 출원과 또 해외 국제 인증, 획득 소용 비용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지역 글로벌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시장 점유율 1위인 나프코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 소방산업 기업들이 중동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지역에는 약 한 13개 우리 소방산업 기업들이 지금 수출을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 국제소방안전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우리 산업기업민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번 박람회 때 나프코 사장과 부사장 또 품목별 그 구매 책임자 10명이 타견 결정이 되었고요. 현재 16개 부스가 결정이 지금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우리 소방산업 그 대표님들과 또 간담회도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초고층 빌딩 화재 안전 관리 또 국제 세미나도 공동으로 좀 개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 때 수출 상담회 결과를 좀 토대로 해가지고요. 11월 중에 청장님을 좀 단장으로 좀 해서 해외 시장 개척단을 좀 구성해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최종 수출 상담회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현지에 가서는 또 우리 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 현재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쇼핑몰 입점사가 지금 44개가 지금 입점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50개사로 좀 저희가 좀 확대를 좀 해서 해외 바이어와 좀 매칭을 좀 지원하고요. 또 온라인 마케팅이나 홍보자료 제작 경비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소방 전시회 개별 참가 경비도 매년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더 많은 우리 소방 산업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하고요. 또 직접 참가가 좀 어려운 기업체를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도 대행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부처와 좀 협업을 통해서 우리 소방산업 기업체들이 해외 수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서 이 해외 수출 지원 공모 사업에 참여할 때 우리 소방산업 기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가점을 좀 부여해서 이 수출 이용권이나 물류 이용권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기부와 지금 협의 중에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트라와 좀 연계해서 해외 지사와 사업 또 수출 멘토링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산업 기업체에서 해외 수출할 때 수출 전 과정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 발명 전시회에도 저희가 참가 경비도 매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가 있고요. 또 11월에 서울 국제 발명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해외 수출과 연계한 해외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신흥시장 개척에도 저희 청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하고 사전 협의를 좀 해서요. 우리 개발도상국 중에 우리 국내 소방장비를 필요로 하는 국가 품목을 일제에 좀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산 원전을 통해서 전략적인 마케팅과 또 수출 포인트를 좀 확보해서 향후 수출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내 소방차량 부산 지원을 받아 사용하다가 필리핀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약 하나 한 107억 원 정도 수입을 좀 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이 ODA 사업은 지금 코이카와 지금 오늘 지금 실무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해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올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코이카에 좀 신청을 해서 2년 후부터 이 ODA 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에 대한 저희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좀 인증제를 지금 분석을 하고요. 또 국제 교류 협력 방안, 한 특정 국가 한 두세 개 정도는 저희가 좀 특정해서 국제 교류 협력 방안을 좀 모색해서 우리 소방산업 기업체를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연구 영역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이제 완료가 되면 그 결과는 다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입니다. K소방 인재대를 전략적으로 산업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ISO나 NFPA 이런 국제 기준을 최소 기준하는 우리 소방장비 기본 규격을 현재 지금 60종이 지금 개발이 되었고요. 올해 10종, 매년 한 10종씩 좀 재개정을 해서 저희가 27년까지는 55종까지 좀 추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인증제도는 현재 7종 제정이 완료가 됐고요. 올해 9종을 좀 재개정하고 그래서 총 16종으로 좀 확대 좀 운영에 나가서 우리 소방장비 국가 인증 제품들이 좀 세계 시장에 좀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소방청 차원에서도 공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산업 그 기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방산업 기술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소방검정기관 협의회 이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출 장벽을 좀 완화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도 우리 해외 진출 기반을 좀 좀 더 확대해서 좀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소방 인증 기준이 또 아시아 지역에 좀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 KFI 인증품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좀 더 소방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곱 번째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박람회로 가고요. 요거는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위험물 시설에 설치하는 우리 가스계 소활비는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만 허용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소화 이론이라든지 뭐 능력, 성능, 또 인체 유해성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1개 소화약제로 좀 변경을 좀 해서 이 소화약제 범위를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우리 소방용품 장비 생산 제품 검사 수수료 할인 대상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승인 소방용품에 현재는 성능 인증 제품을 부품했을 경우에만 20%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형식승인 제품까지 20% 수수료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성능위주 설계 심의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심의기간도 과감하게 단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 시설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해서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협회와 MOE는 아마 이달 중에 체결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산업 육성 진행을 위한 중장기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 소방산업 기반 활성화를 좀 다지고 또 해외 수출을 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부를 소방산업진흥센터로 확대 설치해서 이 내수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조직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 정부 이 정책 기조에 맞춰서 또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검인증 기관과 소방산업 육성 진흥 기관이 분리가 되는 게 좀 맞는데 현재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 또 이 재원 마련, 이 조성 마련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 청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기대 효과 및 성과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소방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서 내수에 있어서는 제조업 시장 활성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을 좀 제공하고요. 또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좀 해소하고 또 경영 내실화와 또 기술 개발이 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이 해외 수출의 정책적 뒷받침과 또 글로벌 유통망 개척을 통해서 또 전략적인 신흥 시장을 좀 개척하고 또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서 우리 소방산업 기업체가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괄 저희 성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앞서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3년간 내수는 한 7억 달러 또 해외 수출은 한 1억 달러 상승 효과를 저희가 좀 목표를 좀 잡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국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도 기준했을 때 5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올해 일단 목표는 저희가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이 한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지금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4.4% 목표치를 저희가 설정을 해서 3년 후에는 약 한 7억 달러 정도 규모로 좀 상승 효과가 있을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또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가 산업진흥 업무에 좀 만전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같은 경우도 전년도 1969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차 연도에는 3년 평균 증가율 12.4%에다가 2%를 좀 적용을 했고 24년도에는 1.9% 또 25년도에는 3.2% 평균 한 2.6% 수출 상승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분 시간을 받았는데 좀 시간을 좀 오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방청에서는 우리 소방산업 기업체에서 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년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앞으로 3년간 국가 소방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